주님은 식사 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자는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잔을 받을 때에 구속의 확신을 갖고 헌신을 다짐하면서 언약하신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자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그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삽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 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받으실 분 중에서 떡을 받지 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삽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언약의 피니라. 잔을 받으실 분 중에서 받지 않으신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해주시고 사제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에 저희가 참여하고 감남산으로 가니라. 아멘. 회복 준비합니까 오늘? 네. 응? 네. 저기 보고.